쇼미더코민. 더샵 일산 LOA 오피스텔 청약을 앞두고 있는 상태죠. 주변 아파트나 주변 기존 오피스텔 대비 현저하게 낮은 분양가가 아니라면 굳이 청약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먼저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죠. 1차적으로 아파트 시세와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산 LOE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오피스텔은 아파트 전용면적 59제곱미터랑 비교를 하셔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의 그 비교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가장 중요한 역세권, 대공역, GTX가 들어오는 대공역 인근에 대공역 두산 위브와 대공역 롯데캐슬 L클라시 전용 59제곱미터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시면 8억 3,260, 또 6억 9,160, 평균 내면 한 7억 중반 정도 되겠네요. 이 가격을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일산 LOE의 분양가격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고요. 경의중앙선 풍산역에 가깝게 있는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비교 대상으로서 가장 적절합니다. 똑같이 경의중앙선을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시죠. 이 전용 59의 매매 가격이 6억 4,667만원, 6억 5천이 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일산 LOE 전용 84제곱미터 오피스텔은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더 낮은지를 한번 평가를 해 보십시오. 만약에 낮지 않다면 상품성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서울에 훨씬 더 가깝게 있는 삼송지구와 또 지축지구, 삼송 리슈빌 센트럴파크, 삼송역 현대 해리엇,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단지를 보셔야 되겠죠. 이 중에서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전용 59제곱미터의 아파트 삼성역 현대 해리엇 실거래가가 7억 1천만 원입니다. 당연히 뭐 여러모로 봤을 때 아파트 가격이 한 7억 초반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경의중앙선 풍산역에서는 6억 중반이다 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일산 LOE 전용 84 오피스텔의 분양 가격은 6억대 이하로 나와야만 그나마 좀 경쟁력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과 직접적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피스텔과 비교를 할 때는 동일한 전용 면적 하에 비교가 가능한 것이겠죠. 대화역, 원흥역, 삼송역 근처의 오피스텔들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산 LOE 같은 경우에는 백마역 도보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훨씬 더 우월한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화역에 일산 더샵 그라비스타 그리고 힐스테이트 일산의 매매 가격이 8억 4천, 8억 2,900 정도를 보이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3호선 원흥역 인근의 원흥역 푸르지오는 매매가격 7억 3,325만원, 그리고 이편한 세상 시티 삼성 삼성역 근처에 7억 5천만원입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최소한 이 기존 오피스텔도 훨씬 더 역세권의 기능이 발달한 기존에 지어진 오피스텔들보다 이 매매가격보다 싼 분양가격이 책정되어야만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쟁 상대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분양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 아니라면 기존 오피스텔을 그냥 매수하시던가 아니면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를 보시면 백마역 도보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이 백마역에서 차후에 GTX가 들어오게 될 대공역까지 두 정거장 이동하라는 총 이동 시간이 2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분양 광고를 보면은 강남의 이웃이다 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GTX를 통해서 강남까지 그만큼 빨리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 강남까지 빨리 이동할 수 있는 GTX를 타기 위해서 대공역까지 25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다지 설득력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면적 비교를 하실 때도 주의하셔야 될 것이 분양광고에서 은근슬쩍 오피스텔 전용 84제곱미터를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랑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오피스텔 전용 84제곱미터는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랑 비교를 하셔야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숨겨진 면적이 있습니다.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죠. 발코니 면적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에 발코니, 서비스 면적까지 합쳤을 때 오피스텔 전용 84제곱미터랑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 비교에, 가격 비교에,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1차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오피스텔 상품이 동일한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낮은 가격이어야만 현재 매수할 수 있는 그 상품 가치가 확보되는 그 이유, 주거 선호도 때문이겠죠. 동일한 조건이라면 당연히 아파트를 훨씬 더 선호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커뮤니티 시설 때문인 것이죠. 단지의 쾌적성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 지어지는 대부분의 아파트들 용적률 300% 그리고 건폐율은 20%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더샵 일산 엘로이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상업지에 지어지는 고밀도의 오피스텔들 건폐율은 60% 용적률 800%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훨씬 더 땅을 빽빽하게 쓰는 겁니다. 사업 부지를 그리고 더 고밀도를 지어 올리고 물리적으로 커뮤니티 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 이유 때문에 아파트의 주거 선호도가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앞으로 이제 예정되어 있는 더샵 일산 엘로이의 분양 가격이 제가 비교를 해드렸던 비교 대상 주요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보다 그리고 주요 오피스텔의 실거래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분양 가격으로 책정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열심히 청약에 임하실 필요는 없다. 기존 주택 매수가 우선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뭐 서울 수도권 각 지역의 오피스텔 청약 혹은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과연 적합한 판단인지 좀 의문이 간다, 상담을 필요로 한다 이런 분들은 전화 서울전화 02702-688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쇼미더고민. 오늘은 연희동 태창 패밀리 아파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소규모의 그리고 노후도가 많이 진행된 아파트를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시는 것이 적합할지 아닐지 어떤 판단 기준을 가져가야 될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좀 후순위로 생각을 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전세를 끼고 연희동 태창 패밀리 아파트를 이제 매수할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상태인데요. 가격을 보시면 거래가 몇 년 동안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최근 매매 가격이 2017년 1월에 체결이 됐던 2억 1,600만 원. 상대적으로 그 이후에 이제 전세가 체결이 됐습니다. 2월에 체결된 전세 가격이 2억 5천만 원. 소위 이것은 이제 역전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몇 년이 흘러서, 이제 4년이 흘러서 지금 시점에서 매도 호가 4억 2천을 제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단지 규모가 적은 아파트일수록 중간중간에 이 거래가 점프가 되듯이 굉장히 많은 이 시간 공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이 적당한 가격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럴 때는 1차적으로 전세 가격을 먼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단지 규모가 굉장히 적고 지금 이 아파트도 19세대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노후도가 많이 진행이 된 아파트는 사실 매매 시장에서는 아주 인기 높은 상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래 빈도가 낮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세 회전율은 꽤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세는 2억 5천만 원으로 상당 기간 동안 변화 없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됐었던 것이죠. 그 전세 가격에 비례한 매매 가격의 적정성을 보셔야 될 텐데 지금 제시받은 가격은 매도호가 4억 2천만 원입니다. 전세가 2억 5천에 매도호가 4억 2천만 원. 보통 정비사업이 예정된 그런 주택이 아닌 한은 사실 전세가율이 너무 떨어지는 상태인 것이죠. 매수 대상으로서 아주 유리한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매수를 서두르지는 마시고요. 다른 단지를 먼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뭐 19세대 혹은 뭐 30세대 전후 이런 소규모 단지를 이루고 있는 한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각 지역마다 대부분 몇 개씩은 있습니다. 기왕에 이런 아파트까지 생각을 하시게 된 상황이라면 몇 개의 아파트 단지를 미리 후보에 올려놓고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를 고려해서 내가 가장 유리한 가격 하에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선별해서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제 이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가까이 이 고운산 서측에 얼마 전에 도심 공공 복합 사업 대상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아니더라도 가깝게 있어서 나도 좀 후광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비 대상 사업지로 명확하게 선정된 곳과 선정되지 않은 곳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옆 동네에서 개발이 진행이 되면 이 동네에도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영향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확대 해석하게 되면은 항상 잘못된 실패 투자를 하시고 실패에 이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낡은 단지 규모가 적은 아파트를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실 때 요즘의 그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에 있어서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은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1차적인 조건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가로구역이어야만 하겠습니다. 그 구역 둘레를 6m 이상의 도로가 둘러싸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남권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시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례로 강남구의 현대타운이라든지 서초의 낙원청광 영립, 뭐 소규모 재건축에 있어서는 서초중앙하이츠도 꼽아볼 수가 있겠죠.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정비 사업도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문의하셨던 이 태창 회미리 아파트 인근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도로 조건이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들도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고, 내가 직접 판단하기가 어렵다. 노후도가 많이 진행된 소규모 아파트 매수할지 말지 다른 지역에서 좀 고민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서울전화 02-70-6888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쇼미더고민! 비규제지역 아파트 청약이 어떠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용인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용인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와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 아니라면 비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달려들어서 투자하듯이 이렇게 접근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이유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이 될 텐데요.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애매합니다. 경기 광주에 지리적으로는 더 이제 가깝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이제 용인에 이제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분양 광고를 보면 경기 광주권이다. 그래서 그 가격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이제 문구를 많이 보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지 교통 여건을 놓고 주요 단지를 놓고 가격과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아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경강선 경기 광주역 버스 12분 걸리는 광주 금호 리첸시아 전용 82제곱미터의 분양 가격이 5억 1,62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강선 경기 광주역까지 버스로 20분 걸리는 광주역 태전 경남 아너스빌 전용 74제곱미터의 분양 가격이 4억 원 초반이었네요. 4억 267만원. 근데 경강선 경기 광주역까지 이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의 경우에는 현재의 교통 노선으로 버스 36분이 걸립니다. 물론 경기 광주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도보권은 아니죠. 버스로 10분 남짓, 버스로 20분 정도 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버스로 거의 40분 걸리는 경기 광주권 아파트보다 이동 시간이 2배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해 있는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를 경기 광주 생활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이죠. 억지라는 얘기입니다. 용인권의 아파트 단지랑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이겠죠. 가장 최근에 분양을 진행을 했던 뭐 동일 건설사입니다. 힐스테이트의 용인 고진역. 고진역 도보 17분입니다. 상당히 양호하죠. 분양가격이 4억 1,540만 원이었고요.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은
둔전역까지 버스 15분 소요가 됩니다. 이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전철 접근성 대비는 훨씬 더 양호합니다. 이 아파트는 3억 8,600만 원에 전용 84제곱미터의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인권에 3억 8,600만 원 혹은 4억 1,540만 원으로 분양이 진행이 됐던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의 분양 가격을 보시고 기억을 하시고 이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 아니라면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를 비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비규제 지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 청약시장이 워낙에나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좋은 지역, 소위 말하는 좋은 지역들은 조정대상 지역이거나 특유과열지구이기 때문에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힐스테이트 몬테로이가 지어지는 모여늪 왕산리의 경우에는 추첨제 비율도 높고요. 또 1순위 요건에 있어서도 청약 통장도 12개월,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추첨제로 지원할 수가 있겠고,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가능하겠고요. 기존 아파트에 당첨되신 분들도 지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아마도 이 부분이 눈에 띄겠죠. 민간택지이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전매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기존에 다른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투자 목적으로 이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칫 잘못 들어가셨다가 못 빠져나오게 됩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분양가 수준이 주변 용인에 최근에 진행이 됐던 신규 분양 단지보다 현저하게 싼지를 따져보시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성급한 그런 비규제 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달려드는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너무나 자유롭다 보니까 가격 규제도 안 받는 것이죠. 가격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분양가 관리 지역도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도 아닙니다. 이제 거기서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좋은 이 분양률을 달성할 수 있는 분양가가 될 것인가 건설사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좀 냉정한 마음을 찾으시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주변에 용인권에 진행이 됐던 다른 아파트들보다 훨씬 더 싼 가격인가를 한번 따져보시고 실거주든 투자든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접근이겠습니다. 지도를 놓고 보시면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3731세대 이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대규모의 또 고급 브랜드를 달고 있는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 이 자체는 매력적입니다만 북쪽으로 경기 광주역까지 지도상으로도 상당한 거리가 보여지고 있는 상태이고 남쪽으로 지도가 잘렸습니다만 에버라인은 아예 이제 보이지도 않고 있는 상태죠. 주변에 공동묘지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차를 타고 이 현장 답사를 하시는 분들은 좀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이죠. 개인적인 취향입니다만 공동묘지를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좀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이고 또 북쪽에 공장 밀집지가 있습니다. 글쎄요, 언제 이전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거 선호시설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부분도 반드시 실제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괜찮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경기 광주역까지 버스 노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간에 소요되는지를 제가 이제 지도를 펼쳐놓고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30분이 넘게 소요가 되네요. 36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버스 기다리시는 시간 그리고 집에서 나와서 걷는 시간 이런 거 다 합치면은 40분 정도 걸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통 여건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고 제가 이 아파트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과거 한숲시티가 계속해서 연상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숲시티는 과거 2억 원대의 분양이 시작돼서 초기 분양률 한 40%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죠. 하지만 지금은 꽤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34평형, 그러니까 84제곱미터 4억 원대로 올라서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그분들은 2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지금 4억 원대까지 올라온 것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덜커덕
진입 가격 4억 원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에서는 크게 얻으실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최종적인 분양 가격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 뭐 실거주자라면 이거저거 나 다 필요 없다, 그냥 공기 맑은 곳, 그리고 난 자차 이용해서 멀리 출퇴근해도 상관없다, 뭐 이런 마인드라면은 뭐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제 장단점을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구분해서 직접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 수도권에 내가 눈여겨보고 있는 청약 단지들, 뭐 혹여나 뭐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 곳들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은 사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객관적인 평가와 상담을 받으시려면 서울 전화 02-702-6888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가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Show me the coming!